키워드가요. 망상 범죄네요. 망상 범죄. 그리고 얼굴이 나와 있죠. 오늘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서 검찰로 송치를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경찰청, 경찰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서 본인이 얼굴을 비치고 한 예의가 있거든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제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저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데요. 저 모습에서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 사실 오늘 경찰서 1층이에요. 1층에서부터 로비서부터 청담을 지나서 이제 송치되니까 차량에 동선하는 동선까지 사실은 경찰에서 굉장히 길게 공개를 하고 질문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에 신상 공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걸 지금 경찰이 의식한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예.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또 본인도 머그샷을 찍자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여론의 질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 최원종이 스스로 뭐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써도 그걸 벗길 방법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인터넷상 여러 가지 그 정보 등으로 인해서 본인 예. 특정은 되거든요. 지금 저런 상태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나 안 쓰나 사실은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양형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법원에서 말이에요. 그걸 또 참작할 수 그렇죠. 있다. 오늘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유창하잖아요. 저 무슨 사람이 반성문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본인이 뭐 피해망상을 호소하는 사람 치고는 사실은 지금 약을 먹는 상태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그 얘기를 잘해요. 그렇다면 어쨌든 본인이 이제 신경 쓰는 건 양형인데 예. 본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약을 중단했다. 효과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재판에서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다. 범행 당시에 의사가 지금 의사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저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 만약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하게 되면 예. 감경하지 않아요. 우리 법에 따르면. 아, 본인이 그걸 일으킨 거다, 유발한 거다,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면서도 약을 안 먹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것은 나중에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어쨌든. 지금 저 상태가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오늘 모습이 너무 저런 피자 혹시 보셨어요? 아 글쎄요, 좀 무서워서 저런 사건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별로나 해보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인데 오늘 최원종 방금 들었던 저 얘기 말고요 본인의 어떤 이른바 피해망상 이거 관련된 얘기도 꺼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스토킹 집단에 괴롭힘을 당한 건 예,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네.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요, 설주원 변호사 네. 말을 조목조목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것도 약간 뭐랄까 깜짝 놀라고 좀 당혹스럽긴 한데 일단 그건 그렇고요. 본인 말 보면 여전히 피해망상 증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얘기했어요. 이거 향후에 재판에 영향 줍니까 이런 거요? 실제 재판에서는 말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정신감정 신청을 통해서 정신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정신감정 신청은 검찰에서도 신청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실제 저도 재판을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인데, 뭐, 누구를 해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공주치료감원서에서 한 달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정신병을, 본인이 얘기하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가짜일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오늘 최원종의 저런 대답 태도라든지, 답하는 내용 예. 이런 것들 저는 오히려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과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러잖아. 그리고 중간에
약을 스스로 끊었다는 얘기가 네. 나왔는데. 그게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에 해당할 정도이냐. 이건 또 달리 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렇게 얘기를 하는 태도로 봐서는 예. 심신미약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그 정도가 미치지를 못한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을 했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냥 이게 지금 이제 경찰은 망상 범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도대체? 과거에 그 진주에서 일어났던 안인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조현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최원종 같은 경우는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건 다릅니다. 조현병은 심신미약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에 예. 따라서. 그렇지만 분열성 성격 장애는 단순 성격 장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취급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오늘 법조인 많이 나와 계신데 일단 이거는 뭐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라는 설명들 지금 공통도 해주셨어요. 일단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이 최원종의 정신 질환 진단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거는 망상으로 인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은 뭔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른바 사법 입원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범법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는 걸 추진할 거고요. 판사가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의료계의 입장만 듣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강제 입원의 수단으로 도입이 될 수 있다. 자, 손정욱 변호사, 사법 입원제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현행 제도를 알아야 돼요. 예. 현행 제도는 이제 강제 입원 시키려면 예. 두 명 이상의 그 보호자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서로 다른 두 명 이상의 전문의. 오. 같은 서울대학 병원 두 명이면 안 돼요. 다른 쪽의 병원 서울대학 병원 의사 한 명이면 세브란스 병원 의사 한 명이 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지금은 법원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 두 명 이상 신청해서 병원이 다른 전문의 두 명 전문의 두 명이 판단 따라서 이제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데 아 까다롭네요, 좀. 지금은 오히려 이제 법원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근데 OECD 국가 중에요 대부분에게 강제 입원 시킬 때 법원이 관여합니다. 특히 독일 그다음에 이 프랑스 예. 이런 이게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럼 사법 입원제는 뭐냐? 예. 결국에 판사가 아. 판사가 이제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자. 약간 그럼 재판 같은 형식. 지금은 판사가 관여 안 하잖아요. 오. 지금 이게 보호자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전문의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 즉 판사가 책임 있게 한번 이게 결정하자. 그럼 여러 얘기를 듣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군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 지금 이게 법조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예. 예상 건수가 한 10만 건을 예상해요. 아. 그만큼 여기 지금 정신질환자 많습니다. 오. 10만 건 하려면 문제는 이게 아까 노지만 판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러게. 의사 말 다 듣고 해버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전문 법원을 설치하자. 그래서 이게 의대 논 사람들도 로스쿨 오잖아요. 예. 이런 이게 전문 인력을 좀 판사 양성해 보자. 아직은 이런 제도. 거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이게 운영하고. 예. 보호자에게 다 치료내게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예. 예산도 이게 거의 뭐 100억 이상 당장 필요하다. 예. 이런 게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도 또 이게 판사가 전문성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겠는가? 예.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는가? 어. 이런 게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이게 이대로 정신질환자는 방치하면 안 된다 봐요. 아무리 예산 들더라도 예. 요즘 이게 또 로스쿨에 다양한 전공이 많잖아요. 예. 예. 저는 전문 법원을 설치해서 앞으로 이게 사법 입원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왜? OECD 국가 중에 제가 알아보니 이거 거의 다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저는 도입 필요하다 봐요. 자, 이번엔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뭐 사법 입원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법안이 있었어요. 예. 20대 때 있었죠. 이게 2018년하고 19년에 2018년에는 그때 강북 기억하실 거예요.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치료를 받으러 온 정신병 환자가 찔러 죽인 게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임
김세원 교수라는 분이고요. 그때 법이 또 있었군요. 그때 그냥 전국적으로 들끓어올랐죠. 그런데 이제 19년에 또 안인득 아까 말씀했던 예, 예. 안인득 이 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은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방화를 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다섯 명이나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두 번이나 있었는데 네, 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근데 이게 이제 금방 그 서 변호사 지적하듯이 인권 침해 소지 또 전문성의 문제 뭐 이래가지고 이 법이 결국은 폐기되고 끝났는데요. 예. 이번에 또 다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도 사법 입원제는 아니지만 외래 치료 지원제랄지 외래 치료 명령제랄지 예. 행정 입원제랄지 응급 입원제랄지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건은 좀 까다롭고 아니면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거의 없고. 네, 이번에 사법위원제는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 사법위원제는 판사가 관여하는 거니까요. 의사도 하고 보호자, 예. 의사, 판사가 관여하는 거니까 이건 꼼짝 못하는 건데요. 이 전문성의 문제를 영국 같은 곳에서는 전문적인 기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것을 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사실 논쟁거리처럼 좀 살짝 떠올라서 좀 다뤄봤고요.